지금 이제 자꾸 종합적 사고 능력, 뭐, 그거에 관심이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합적 사고력, 그쵸?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종합적 사고력, 그쵸?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자, 이 종합적 사고력 어떻게 기르면 될까요? 종합적 사고력은, 막, 우리 왜 대학 교재 보면 제일 끝에 생각해볼 문제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막 내주고, 조별로 토론하세요 해가지고 토론 결과 발표하고 대학에서 이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수업도 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하기 문제 제가 막 드리면은 조별로 토론해가지고 뭐 서로서로 뭐 게시판에 글 올리고 뭐 그런 방법으로 종합, 수험에 적합한 종합적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습니까? 그건 대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 4학년까지 쫙그 연습하면은 종합적 사고력 길러져요. 근데 우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제 종합적 사고력 기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 내에, 우리 오래 공부해갖고 공부할 내용도 너무 많고,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종합적 사고력을 다 길러야 되고,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언제 챕터마다 생각하기 과제 제가 내드려가지고 그거 토론해서 결과 올리고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수험 적합성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험은 정답이 있어요. 자, 평가원에서 임용시험 문제 내는데 정답 없는 거 내겠습니까? 사실 대학에서 토론 주제 주는 거는 그거는 정답이 대부분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임용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본 이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기본 이론을 그쵸. 기본 이론을 아주 자세하게, 기본 이론을 자세하게, 기본 이론을 자세하게 어떻게 맥락적으로, 그쵸. 맥락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줍니까? 제가 해드리죠. 수험생 선생님들이 지금 시간 없는데 기본서 다 빼갖고 다 읽고 신간까지 다 읽어야 가능해요. 그쵸? 뭐, 논문까지 다 읽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해드려야지, 뭐, 선생님들이 지금 수험 공부하는데 언제 이거 하시겠어요? 그쵸? 제가 이거 다 정리해드립니다. 맥락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냥 막 흩어져 있으면 무슨 말인지 답 하나도 못 씁니다. 그쵸? 그래서 기본 이론을 자세하게 맥락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기본 이론이었잖아요. 이제, 뭐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들어있는 신이론. 마찬가지예요. 기본 이론 플러스 신이론 다 해야 됩니다. 신이론도 자세하게 정리하고 맥락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이거 한 문제 한 문제 막 기본 이론만 해도 엄청 많고 신이론 엄청 많은데 그거 전부 생각해 볼 문제 토론해 가지고 뭐 스터디에서 토론해 갖고 뭐 선생님들끼리 토론하면 정답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갖고 뭐 그럼 학원 왜 다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맥락적으로 다 정리를 제가 해드려요. 선생님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 그쵸? 문제에는 뭐 들어가요? 서답식 문제, 교육과정 서답식 문제, 논술 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이걸 다 풀어야 되고요. 이걸 그냥 선생님들한테 풀으세요. 이러고 문제 드리면 안 돼요. 이거 해설과 모범 답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연습과 반복.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뭡니까? 수험 종합적 사고력입니다. 이렇게 기르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이 대학교 1학년 같으면 저도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대학교 1학년 같으면
한 챕터 다 천천히 다루면 되죠. 뭐 수식 과목에서 그 내용들을 다 다룰 텐데 뭐. 그쵸? 우리 4학년까지 얼마나 많은 교과목들 배웁니까? 그죠? 교직 따로 배워요. 교육학이론이죠. 교직 배워요. 전공 배워요. 그 많은 과목들에서 한주한 주. 그쵸? 보통 이제 한 14주에서 16주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쵸? 학제에 따라 좀 다른데 14에서 16주 한 학기가 그렇게 운영이 돼요. 그럼 두 학기 하면은 그쵸? 한 30주가 됩니다. 그걸 과목이 몇 과목, 수십 과목을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매주 생각하기 문제 드려가지고 조별 토론에서 발표하고 그렇게 해요. 4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종합적 사고력이 약간 길러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뭐, 한 문제, 한 문제 종합적 사고력 답이 뭔지도 모르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갖고 답 써봤자 다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채점한 거하고 실제 나오는 점수랑 완전 10점 차, 20점 차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쵸? 기본 이론을 자세하게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깔깔깔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외우고 소용없어요. 해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다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이론을 자세하게 맥락적으로 이렇게 그죠? 신이론 자세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정리해 드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서답식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논술은 논술 수업에서, 그쵸? 그다음에 단답형도 이제 뭐 교육과정 수업에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해설하고 모범 답안을 드리니까 서답식 쓴 거라든지 논술 쓴 거라든지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제 모범 답안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무수하게 많은 연습을 해야 반복해야 돼요. 한번 해서 되지 않아요. 왜? 선생님, 우리 왜 종합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뭡니까? 수학이에요, 수학. 그쵸? 수학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수학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뭡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봐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기 수준에 맞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아이들은, 어려움, 수학 경시대회 이런 데 나가도, 뭐, 경시대회 문제, 아무 문제나 처음 보면 막 풀고 그런 애들 없어요. 경시대회 나가는 애들은 경시대회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쵸? 우리는 우리 수험에 맞는 무수하게 많은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고 모범 답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뭐 자기가 모르는 거 따라서 고치죠. 모범 답안도 없는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생각하기 과제? 그런 거는 소용없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예. 보니까 이제 요즘 대학 교재를 또 가지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뒤에 종합적 사고력 이런 거 나와 있기도 하고 뭐.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생각해 볼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전혀 풀 필요 없고요. 기본 이론을 잘 공부하고 저하고 제가 드리는 그 서답형 문제를 무수하게 많은 문제를 자꾸 연습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이게 수험 종합적 사고력이에요. 대학교 1학년은 생각하기 문제 풀어보십시오. 대학교 1학년은. 아직 시간 많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저희 논술 수업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희 논술 수업에서는 지금 기본이론, 신이론 해가지고 볼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지만은 좀더 심도 있는 그런 뭐 현장 자료들이나 사례나 연구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읽기 자료로 계속 드릴 거예요. 읽기 자료, 꼭 필요한 것들, 읽기 자료로 드릴 건데, 그뭐 어려운 글들, 사례들을 그냥 던져드리고 읽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정리해드려요. 정리해드리고 필요한 분들은 추가 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 지금 이렇게 배운 내용들이 이제 저는 간단하게 쫙 정리해드리니까, 아, 그러면은, 아, 이 간단하게 들은 이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뿌리 있는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 거구나. 한번 쭉 넘겨보는 거 하고, 그냥 저한테 얘기만 들은 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선생님들의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 강의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잠깐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심이 많고, 올해 시험 보니까, 야, 종합적 사고력, 이거 어떡하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으셨던가 봐요. 근데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해서 옛날에 대학생처럼 뭐 그렇게 공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수험생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신이론도 다 정리해드릴 거거든요. 정리해드리고, 뭐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특강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제 모범 답안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종합적 사고력이 연습되는 거지. 수학 문제 풀어보듯이. 뭐 수학 잘하는 사람이 수학 문제만 딱 보면 막 풀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연습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종합적 사고력 답쓸수 있도록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종합적 사고력 분명히 답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 답 있어요. 예, 답안지 다 있습니다. 키워드 있고 답 있기 때문에. 수험 종합적 사고력이 우리는 문제지, 정처 없는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말한 훌륭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시험에 붙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시험에 붙기 위한 종합적 사고력,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서답형 문제를 만들고 그걸 풀어드리고 모범 답안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시간 낭비할 시간 우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뭐 교육과정 시간이 됐든 간에 논술 시간이 됐든 간에 저는 논술도 다 면접하고 교육과정하고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논술 기초반도 막 엄청 쉽고 막두 줄짜리 세 줄짜리 글 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모든 종합적 사고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종합적 사고력도 기본이론, 심화이론, 그 다음에 신이론, 그죠? 그 다음에 서답형, 논술 이걸 다 커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교육과정을 쭉 공부를 하시면 제가 만든 이제 이 커리큘럼을 잘 하시면 우리는 뭐 이제 잘 따라오시면 저절로 이렇게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실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은 저하고 또 상담하시고요. 네, 우린 꼭 합격할 거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